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기대를 하셨겠지만 속눈썹 덕후인 저도 엄청 기대를 했던 뷰티 유튜버 라뮤꾼님이 이번에 새로 런칭한 에크멀의 속눈썹 전 제품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아직 에크멀 며칠 전에 찾아볼 땐 없었는데 잠시만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아직 에크멀 속눈썹 리뷰는 그 라뮤꾼님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짜라라란다란단다단 에크멀 보여요? 뜻이 뭔지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에크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해보세요. 라뮤꾸 대박이지 않아? 그래서 제가 한번 홀리를 거꾸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1O 1O예요 이로 사장님 약간 과수원주 사장님 같죠? 성함이 이 에크멀 속눈썹이 제가 듣기에는 3년이 걸렸대요. 라미꾼님이 말씀하시기에는. 근데 저도 사실 속눈썹을 너무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도전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속눈썹을 한국에서 내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공장도 공장이고 이렇게 예쁘게 속눈썹 대를 얇고 투명하고 자연스럽게 내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이런 용기를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너무너무 반갑고 응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6가지, 총 6가지예요. 속눈썹이 되게 예뻐요, 여러분. 한 번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짠. 한 번에 보여드리려면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요. 예쁘죠? 이거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할 수 없고 제가 라뮤꾼님이 팝업스토어를 며칠 전에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가기에는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나 리뷰는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이때 라뮤꾼님한테 좀 염치를 무릅쓰고 카톡을 드렸어요. 이거 리뷰를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제품이 없어서 이랬더니 라뮤꾼님이 그 차를 끌고 직접 와주셔서 전 너무너무 감동이었지만 멋있게 딱 리뷰하겠다 이거. 이해하셨죠? 제가 좀 언어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이게 제품 팜플릿 같아요. 그래서 이걸 딱 열어보면 이렇게 속눈썹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퍼프들 있고 여긴 브러쉬. 이렇게 봐야 잘 보이네. 근데 라뮤꾼님이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속눈썹은 화장하고도 너무너무 물론 예쁘지만 요게 생눈에 붙였을 때 차라리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초라한 짝눈을 가져왔어요. 쌍꺼풀 있고 여기는 이제 속상해요, 속상. 일단 하나씩 붙여볼게요. 첫 번째 라뮤꾼 인조 속눈썹 넘버원 중독돼지. 얘는 10mm예요. 10mm라 해야 되죠? 10mm. 10mm 맞잖아요. 10mm. 제일 짧은 속눈썹이 9mm고요. 10mm, 11mm, 12mm까지 있어요. 가격은 6,000원인데 속눈썹이 6,000원이라고? 이러실 수도 있지만 속눈썹은 저는 요 풀 부분만 닦아낸다면 3번 정도도 사용을 하는 편이고 6,000원이 요즘 시세라 해야 되나요? 속눈썹 시세? 그거치고는 그렇게 어는 계속 지워주세요, 편집으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이유가 미국 속눈썹은 이 한 쌍이 4만 원 정도예요. 풍성한 거는 뭐 그거는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칠 수 있지만 로드샵의 아리따움 이런 데도 속눈썹 되게 잘 내잖아요. 근데 거기도 6천 원 아니에요? 아리따움도? 프리미엄 속눈썹 이런 거? 뭐 하라면 찾아줄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제가 보니까 중간 부분이 더 긴 속눈썹이에요. 그래서 눈을 딱 떴을 때 중간 부분이 더 길어서 동그래 보일 수 있는 그런 속눈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붙여봐야 알겠죠? 오, 엄청 촘촘하죠? 이 앞부분 심심할까봐 앞부분이 더 짙어요. 아, 근데 있잖아. 이거 로드샵들보다 대가 너무 얇아요. 대가 있잖아요. 대가요, 이게 이상해요.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속눈썹을 붙이면 나는 눈이 무겁다, 눈을 뜰 수가 없다, 눈이 더 작아 보인다, 그리고 하루 종일 눈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대얇은 속눈썹 붙이면 눈이 편안하면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대가 얇으면요 여러분 앞에 들뜸이 좀 적어요. 대가 딱딱하면 이게 일자로 입고 싶어가지고 계속 뜨거든요. 왜냐면 보여, 일자로 입고 싶어서 뜨는데 이게 동글게 말 붙이면 이렇게 붙여지잖아요. 근데 이게 일자로 계속 피고 싶으니까 앞에가 들뜨는 거예요. 1번 붙여보겠습니다. 오호라, 응? 갓금얼인가? 우와, 이거 대가 너무 얇다. 어머. 야, 연자한 것 같아, 그냥. 야, 내 속눈썹 같아, 얘들아.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있어. 안 붙인 것 같아요. 브라자 안 한 느낌이에요. 뭔지 알죠? 저 솔직히 말해볼까요? 속눈썹 저도 붙이기 싫어요. 저도 제 긴 속눈썹에 뷰러해가지고 화장했을 때 예쁘면 좋겠는데, 이 제가 털이 없, 이거예요. 속눈썹 털이 없어가지고 늘 속눈썹 그 무거운 거 붙이는 거예요. 진짜 브라자 안 한 느낌 알지? 편안한 느낌. 어머! 찝찝이 없어. 속눈썹, 그러니까 속눈썹 러들 아시죠? 우리 붙이면 왜 여기 그 알잖아요. 찝찝하고 살찝힌 느낌 들고 하루 종일 무겁고. 저녁에 화장 다 하고 속눈썹 떼면 시야가 딱 트인 이유가 뭐냐면 눈이 있고 속눈썹이 이 정도 덮고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 얘는 그냥 눈이 있고 그 위에 속눈썹이 있는 느낌이랄까? 야, 엄청 자연스러워. 이거 기업 구매 되냐? 에크멀님 혹시 기업 회원 있나요? 일반 회원 말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뭐 살 때 기업으로 하면 좀 싸게 주지 않을까?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거 행렬죠, 1번. 중독되지, 중독되네. 이거 맨날 붙여보고 싶어. 팜플렛에 뭐라 써있냐면, 가운데 눈동자 부분이 수심한 코시네, 사슴처럼 우수에 찬 듯한 눈망울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야, 왜 마스카라 안 하고 얘만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 근데 또 애들 라뮤꾼님이 해가지고 홀리가 칭찬한다 할 거지. 자, 그럼 여기다가 2번 붙여볼게요.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이제 붙일게요. 감쪽같지. 라뮤꾼 인조 속눈썹 2호 감쪽같지. 요거는 9mm예요, 9mm. 1호하고 비교해보자. 9mm인데 얘가 더 숱이 많네요. 숱이 더 많죠? 이게 1호거든요? 완 확실히 많지? 붙여보자. 3년이 왜 3년 걸렸는지 알 것 같아. 와! 여러분 이게 딱딱해가지고, 이게 딱딱해서 이게 잘 안 구부려지니까 조심하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한 올 뽑았거든요. 붙이기 전에 여기 대에 붙어있는 풀들을 좀 이렇게 뜯어주세요. 이거 뜯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 정도 예쁘면 속눈썹에 나는 6,000원 투자할 여유가 너무 있어요. 만들어준 게 어디야, 한국 이런 속눈썹 어딨냐고. 너무 예쁘다, 중독되지? 요거는 눈 길이가 짧으신 분들이 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뒤트임했냐는 소리를 많이 자주 들어가지고 눈이 긴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눈이 짧으신 분. 아! 이게 제가 아이라인을 안 그렸으니까 최대한 눈에 가깝게. 감쪽같지? 1호 중독돼지보다는 엄청 진해요. 근데 얘가 더 짧아요. 얘가 더 길어요. 근데 숱이 더 많아서 여기다 그냥 아이라인만 싹 그리면, 점막 살짝 채우고 꼬리만 딱 빼면. 근데 나 이게 더 좋아. 전 생얼로 다니거든요, 여러분. 중독돼지 빼고 상상돼지 붙여보세요. 상상돼지. 돼지 하니까 좀 기분 나쁜데. 얜 좀 길어요. 11mm래요. 라뮤꾸 인조 속눈썹 3호 상상돼지. 어때요? 숱이 적죠, 얘도. 근데 얘가 더 길어요, 길이가. 중독돼지보다. 제가 딱 보니까 숱이 짙은 라인이 5호 빠져들지랑 4호 두근대지랑 2호 감쪽같지가 숱이 좀 많네요. 뗄 때 어떻게 뜨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세로로 떼면 대참사가 일어나요. 왜냐면 여기 있는 부분이 쏙 뽑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걸 접어. 접으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여면을 사용해서 얘를 이렇게 들어. 든 다음에 뽑으세요. Got it. 상상돼지 붙여볼게요. 이게 좀 말려야 돼요, 여러분. 풀 붙이고. 잘 붙였다, 이번 거. 1호 중독돼지보다는 길잖아요. 그래서
인형 눈매야, 인형 눈매. 티나? 아니? 티안 나, 주영아. 이거 딱네 속눈썹 같아. 그냥 네 몸에 영향을 받아서 자란 애 같아. 얘는 붙인 거 같잖아. 왜냐면 배가 숱이 많아. 얘 보세요. 얘가 지금 숱이 많아가지고. 아니, 왜냐면 나는 좀 이렇게 내숨 없이 정확한 리뷰를. 봐봐,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숱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이고, 왜냐면 매듭을 지어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선이 생기고. 길고 촘촘한 디자인의 속눈썹이 인형같이 반짝이는 눈매를 완성합니다. 하늘하늘 선명하게 올라간 속눈썹이 아이돌 같은 큰 눈매를 표현해줍니다. 맞아요. 전 이거 붙일게요. 왜요? 계속. 이거 기업 회원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이 벅참이 약간 오랜만에 클리오 쿠션, 아, 클리오 쿠션 처음 리뷰할 때 벅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라뮤꾸 인조 속눈썹 4호 두근대지. 얘는 12mm. 라뮤꾸 인조 속눈썹 그 라인 중에서 제일 길어요. 숱이 많고 꼬리 부분이 긴 제품이에요. 그쵸, 꼬리가 길죠. 얘 꼬리가 짙잖아, 요 부분이. 1호랑 비교하면 숱이 되게 많죠. 애교 눈매 데이트 메이크업. 눈꼬리로 갈수록 길고 진해지는 속눈썹에 컬링이 더해져 상큼한 눈웃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위치와 각도에 따라 순해 보이는 강아지상 눈매가 되기도 하고, 새초로만 고양, 어머. 윙크랬더니. 새초로만 고양이상 눈매 표현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게 그 무게가 0.008g인가 봐. 난몇 킬로지? 근데 확실히 고급 속눈썹인 게 제가 느껴지는 게, 요 털도 되게 제털 같고요. 그리고 이 원래 속눈썹 뜯으면요, 여러분, 이 대에 그 플라스틱 풀 붙어 있는 거 아세요? 플라스틱 풀 같이 끈적끈적한 코딱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별로 안 붙어 있어요. 조금 붙어 있어요. 항상 라뮤꾸님의 메이크업 영상을 보면서, 아, 나저 속눈썹 언제 사? 언제 살수 있어? 언제 살수 있어? 이랬는데, 드디어 나와서 진짜 너무 기뻐요. 그렇지. 주영아, 그거야. 주영아, 주영아, 그건 아니야. 다시. 주영아, 힘을 내. 아, 주영아. 아, 몇 있지도 않는 왜네 속눈썹에 붙여? 제가 이눈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요 꼬리가 지금 제 앞에 와 있거든요? 근데 웬만한 사람이 제눈 길이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착 맞으실 거예요. 어때? 이렇게 보면 고양이잖아. 근데 얘를 각도를 밑으로 해주시면 또 동글동글한 눈매가 돼요. 그래서 꼬리를 강아지 눈매라고 싶으신 분들은 삼각존을, 여기 삼각존을 채우시고 이 아이라인을 밑으로 쭉 빼주신 다음에 각도를 좀 맞춰서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꼬리가 제일 기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얘가 꼬리가 제일 길어요. 여보, 여기도 숨안 쉬어, 여기가. 싹, 올라가 보잖아, 싹. 그 다음에, 느꼈어야지. 저는 속눈썹 외국 거만 쓰거든요. 근데 그, 이제 외국 거를 사기가 싫어가지고, 느꼈어야 돼요. 5호. 5호. 빠져들지, 10mm. 도시적인 눈매, 세련된 메이크업. 촘촘한 모가 아이라인을 풍성하고 진하게 강조하여 도시적인 분위기에 깔끔하고 세련된 눈매 연출을 도와줍니다. 눈매를 또렷하게 연출해두어 쌍꺼풀이 없는 무쌍 눈매 분들이 사용하기 적합하대요. 얘는 숱이 많고 촘촘하게 숱이 있고 대가 진해서 무쌍 분들이 붙이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야, 무쌍을 위한 속눈썹이 너무 예쁘지? 어머, 갑자기 눈매가 또렷해요, 얘는. 땡그레 보이잖아요, 눈이. 내가 무쌍처럼 해볼게. 무쌍 같지? 무쌍들도 이렇게 속눈썹이 짧게만 삐져나와도 눈이 되게 그윽해 보이게. 얘가 제일 촘촘하죠? 여기만 보면 꼬리만 촘촘한데 얘는 전체적으로 촘촘하잖아. 이것도 눈매가 짧으신 분들은 굳이 안 자르고 붙이셔도 될것 같아요. 어때요? 무쌍 같죠? 맞춤 서비스요. 리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쓴 거는 이렇게 다시 붙여놔. 그때 새거 같죠? 붙여놓으니까 이게 붙였던 건데. 뭐가 붙였던 거야? 새거 같아요. 이렇게 감수하세요. 마지막! 라뮤꾸 인조 속눈썹 6호. 난리 나지? 난리 난다, 진짜. 얘내 스타일 같아. 이국적인 눈매와 화려한 메이크업에 잘 어울린대요. 교착 컬로 디자인된 길고 풍성한 속눈썹이 드라마틱한 눈매를 만들어줍니다.
부착 시 풍성한 볼륨감이 연출되어 깊은 음영 메이크업이나 특별한 날에 이국적인 메이크업이 적합합니다. 그 교차로 돼 있네. 보이나요? 여기 교차로 이어져 이음돼 있는 거? 11mm인데 되게 길고 숱은 많진 않지만 길이가 되게 길고 뿌띠걸 느낌이에요. 길다. 6번은 여러분 저처럼 눈매가 기신 분이 붙일 수 있는 속눈썹 같아요. 왜냐면 대박 길어요. 이거 보이시죠? 좋아. 아! 눈 찔렀어. 이렇게 가 잘 붙어진다. 여러분 이거 하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가 붙이는 거야. 이게 내 스타일이네. 왕풍송. 이거는 무쌍분들이 붙이면 아까 예쁘다고 한 고속눈썹이고 요거 왕풍송인데? 어때요? 여러분 예쁘죠? 1위 중독돼지 처음에 붙였던 거 1위 중독돼지가 1위였어요. 왜냐면 제가 어차피 365일 중에서 300일 넘게는 이 눈 아무것도 안 바르고 다니는데 거기에 중독돼지를 붙이면 되게 예쁠 것 같았고 2위는 상상돼지예요. 인형 눈매 아까 그거 이렇게 촘촘하니 길고 예뻤던 거 숱 별로 없고 근데 3위는 난리나지예요. 왜냐면 얘도 숱이 그렇게 막 많진 않은 속눈썹인데 얘는 제가 아이라인만 그리고 다녔을 때 붙이면 예쁠 것 같고 중독돼지 상상돼지는 맨눈에 붙이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쪽같이 두근돼지 빠져들지는 좀 짧아요. 저한테는 눈이 저는 좀 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눈 길이가 짧으신 분들이 아주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되게 자연스럽고 요거 추천해요. 요게 뭐냐면 빠져들지요. 빠져들지 이거 난 좀 길게 붙여있나니까 그래야지 꼬리까지 털이 와. 이거 봐봐. 이 꼬리가 이만큼 넘었는데 털이 없잖아. 여기 짧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난리나지를 양 눈에 붙여볼게요. 아 나 요즘 이런 수지 같은 눈매 가지고 싶었는데 수지 용구 수지 말고요 배수지요. 그래 오 왜 이렇게 잘 붙였어? 넌 못하는 게 뭐야? 야 이집 맛집이다. 응? 어머 이거 봐라 맛집이디 이게. 여러분 렌즈랑 제가 한번 아이라인도 그려봤는데 어떤가요? 마스카라 안 했어요. 지금 속눈썹 붙인 거예요. 지금 6호 붙이고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에크멀의 라미꾸님 속눈썹을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제가 리뷰를 할 때는 이렇게 전문적인 말지식이 부족해서 그냥 한 걸음 똑똑하면 있는 옆집 언니의 리뷰를 본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리뷰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홀리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우리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